당신 일찍 왔네? 학장님이 급한 일 생겨가지고 일찍 끝났어. 저녁을 먹었지요. 어서 먹어. 근데 이 장미 뭐예요? 지나가는데 예뻤어요. 예쁘네요. 다 된 거죠? 예. 자, 그 김 원장님이 우우 즐겨 봐준대? 해준대. 진짜? 잘됐다. 서연아, 내일 아빠도 학교에 같이 갈 수 있겠다? 엄마? 그럼 아빠도 우리 딸 바이올린 연주 꼭 봐야지. 좋지 서연아? 네. 밤에 비 올 수 있다니까 우산 가져가세요. 요새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하잖아요. 지난번처럼 비 맞지 말고 편하게 쓰세요. 그럼.
네. 전에 전화드렸던 엔터뉴스 박 기자인데요. 혹시 오늘의 인터뷰 가능하신가 해서요. 만나는 건 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정 부담되시면 사진 안 찍고 인터뷰만 하시면 돼요. 좀 그런데... 파워블로그 특집 기사에 요리 부분 메인이세요. 기사 나면 블로그 홍보 엄청 될 텐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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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화드렸던 엔터뉴스 박 기자입니다. 네, 주방으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혼자 계신 건가요? 네. 녹음을 해야 돼서 그러는데 창문을 좀 닫을게요. 네, 네. 사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, 응?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. 지금 모시러 왔으니까 이따 학교에서 봐. 응? 뭐야 너? 너 뭐냐고?
주인? 당신이 저 여자 남편이야? 남편이냐고! 합니다. 앞으로는 택배 올 거 있나 미리 확인하고 문 열게요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아주머니가 그 옷은 뭐 입고 계세요?